이번에는요, 시폰 케이크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죠. 시폰 케이크는요, 흰자 반죽과 노른자 반죽으로 나누어서 각각 반죽을 만든 다음에 섞어주는 방법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흰자 반죽은 우리가 많이 해왔던 머랭 반죽법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이 노른자 반죽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닌 시폰법이라고 하는 그 노른자 반죽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걸 좀 잘 보시면서 따로 하셔야 되겠고요. 숙지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노른자 반죽과 흰자 반죽은 여러분들 동시에 만들어야 돼요. 시험장에서 동시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 꼭 숙지하시면서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노른자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노른자 반죽을 하기 전에 먼저 가루에다가 설탕을 집어, 자,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넣고 균일하게 섞습니다. 균일하게 섞어주고요. 그리고 체를 쳐주세요. 자, 이물질을 분리하고요. 소금은 한쪽에 그냥 놨습니다. 소금은 너무 입자 크기 때문에, 체에서 걸리기 때문에 한쪽에 놨어요. 자, 이제 노른자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노른자를 집어넣어요. 노른자를 집어넣고 거품기로 풀어줍니다. 노른자를 다 풀었죠? 풀었으면, 이게 이제 별리법의 노른자 반죽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가 들어가요? 설탕, 소금이 들어가죠. 그러나 시폰법의 노른자 반죽은 이 노른자를 풀어준 후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거. 식용유가 들어간다는 거, 다른 부분이에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자, 그리고, 자, 미리 칠을 친, 자, 밀가루, 설탕, 소금,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주세요. 자, 저어주는데요. 언제까지 졌냐면요. 그 설탕이, 소금이 용해되는 상태, 그 상태까지만 저어주세요. 설탕이 용해되지 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틀에서 시폰 제품이 이제 빠지지 않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어서 용해가 돼야 되겠습니다. 만져보면 약간 남아있네요.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다시 만져보니까, 예, 다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렌지 오일을 넣습니다. 향이죠, 향. 향을 넣고 균일하게 섞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노른자 반죽을 완성했습니다. 노른자 반죽이 다 만들어지고요, 머랭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노른자 반죽의 머랭을 세 번에 나누어 섞으면 반죽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제 노른자 반죽의 머랭을 섞기 전에 먼저 시폰팬에 이형제 물을 분무해 둬야 되겠습니다. 좀 멀리서 뿌린 다음에 엎어놓으세요. 큰 물방울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미리 풀어놓은 그
물들이 날아가지 않게, 증발되지 않게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자, 그리고 머랭을 넣겠습니다. 가볍게, 가볍게. 머랭을 집어넣고 또한 마찬가지로 가볍게 혼합을 해주시고요. 다음 모든 머랭을 다 넣습니다. 깔끔하게 긁어서 네, 다 넣고 가볍게 가볍게 섞어주십시오. 거품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노른자 반죽에 흰자의 거품을 골고루 이렇게 분산시켜준다라는 생각으로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랭이 올라오는 정도에 따라서 노른자 반죽에 머랭 반죽을 섞었을 때 그 다 섞은 완성된 반죽의 비중은 0.4에서 0.45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0.4와 0.45는 상태가 완전히 확연히 다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흐르는 경우에는요, 비중이 0.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뻑뻑하게 떨어지는 경우에 0.4가 됩니다. 0.4처럼 뻑뻑한 경우에는요, 짤주머니에 담아서 짜는 게 좋겠고요. 지금처럼 비중이 0.45가 나올 경우에는 짤주머니에 담으면요, 담는 동안에 흘러내리기 때문에 담는 것보다는, 짤주머니에 담는 것보다는 팬에다가 바로 부어버리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0.45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흐르죠. 자연스럽게 흐르죠. 45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흐르니까 60%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평평하게 할 때 여기 위를 눌러주시고요. 한번 때려서 위가 평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오븐에 넣어서 구우시면 되겠습니다.